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한국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한국 기상청에서 뉴스를 발표할 때 매년 이번 겨울이 춥다 춥다 했거든요. 그 예상이 맞았던 적이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맞는 것 같아. 상당히 한국에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날씨입니다. 2021년 1월도 아마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좀 시니컬한? 이런 추운 날씨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 들을 수 있을 법한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어요. 가빈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랍티움 카우마. 이거를 영어 제목이 보니까 Borrowed Lo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가사 해석을 하면서 좀 놀란 게 수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Borrowed Love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라는 가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창의적인 가사를 보면 생각을 달리 하곤 합니다. Borrowed Love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창의적이었어요. 그녀에게 사랑을 이제 빌려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한테 사랑을 갚지 않았다. 예, 페이백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곡을 스패치즈가 만들었는데 스패치즈의 와이드한 음악적 스펙트럼에 다시 한번 감동을 했습니다. 락을 갖고 왔고 저도 좀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빈디의 랍티움 카우마 피처링이 원밀과 마이아램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ock의 바이브에 잘 어울리는 패션인데? 크로마츠를 입었죠? 크로마츠와 락은 또 굉장히 잘 어울리지. 오. 이거 되게 좋은데? 저는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이제 뮤직 디스트리뷰션 컴퍼니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는 주로 락 밴드 음악들을 정말 많이 유통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하지 않게 수많은 밴드 음악들을 들어야 했는데 그게 때로는 질릴 때가 있었거든요. 이걸 근데 오랜만에 어떤 락 음악을 들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도 기분이 되게 신선하네. 저는 가사가 구글 번역으로 영어로 해석을 한 걸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 곡의 바이브랑 너무 찰떡인 것 같아. I'm clear, but you are clearly the star. Sometimes give, sometimes not to take. My life is not sad, but crying in my heart. Do you sympathize with me? She's never around, but I'm here right now. The rain's going down. 약간 사랑했던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사랑을 단지 사랑하지 않고 이용한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좀 해석이 돼요. 야, 근데 이 사운드는 내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던 펄의 윌리엄즈가 이끌었던 밴드인 NERD 바이브가 좀 느껴진다. 저는 진짜 NERD 진짜 좋아했거든요. 훅도 너무 인상적이야. Love you borrowed to him. It might be called the love that borrowed him. Have come to dominate it for a while. Soon I have to return it to him. The love that you have, the promise you gave me. 가사가 이 borrowed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좀 창의적인 것 같아. 마이아 랩 가사가 저는 이 세 명 중에 이번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 들어보면 약간 이런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의 음악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한국으로 치면 약간 애쉬 아일랜드 같은?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미친 것 같아. You used to rap me to you to hug. You used to rent me a safe space. You used to rent me a lot of stories. You used to borrow me. But today you are gone. 그러니까 사랑했던 그녀가 자신을 굉장히 이용을 한 거야. 이용할 때를 이용해먹고 그녀는 떠났어.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 여기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 Can do anything but get drunk from swallowing pills.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약을 먹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거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여자한테 오히려 더 좀 잔인하고 치명적인 사랑? 약간 결과는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야 근데 저는 이런 락 음악에서 원미래 목소리가 뭐 이렇게 또 쓰여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시도야. 아우 바이브는 원밀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가사의 어떤 제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이해하면서 공감 갔던 거는 마이어 랩. 락을 갖다 놔도 원밀은 힙합이야. 그쵸? 원밀은 힙합이야. 그냥 힙합이야 이건. 근데 저는 좀 마지막에 아우트로 구간에서는 일렉기타를 좀 더 멜로디가 좀 더 강렬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일렉기타 사운드 소리가 조금 아쉬워. 아 무서워. 아 지금 이 장면은 너무 무서운데 진짜? 나쁜 여자였어. 가빈디의 어떤 새로운 면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었죠? 락을 가져오다니. 사실 요즘 힙합 아티스트들이 꼭 힙합 음악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진짜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만드니까 이 비디오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가사였던 것 같아. 한국 케이팝에서 많이 쓰는 가사에 뭐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보고 자랐으니까. 제가 왜 사랑 얘기를 싫어하냐면 가사를 봤을 때 거기서 거기 같았거든요. 사랑을 표현하는 가사들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창의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음악을 들을 때 가사를 보면 뭐 또 그런 얘기구나, 그저 그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영어로 해석된 가사 Borrowed Love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느낌이 다른 거지. 똑같이 어떤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내용의 음악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싱어가 어떻게 가사를 써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되게 신선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살면서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겪어본 적들이 있죠. 저도 뭐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뭐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있어. 단지 그녀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의 사랑을 빌려서 뭔가를 자신한테 뭐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말로가 안 좋아지더라고. 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여자는 가빈디를 이제 도끼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아마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 여자한테는 굉장히 슬픈 결말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몰입감 있게 봤는데요, 간만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덕풍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